오롯이 나의 능력만으로 맨바닥에서 세계 부자순위 3위까지. 도대체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 나아가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유라트에서 샤넬, 에르메스, 구찌, 디올에 이어서 소개해 드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1821년 8월 4일에 프랑스 동부 안쉬에 마을에 있는 목공소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무를 다루는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세 때 아빠가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집을 떠났어요. 루이비통은 파리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 만에 도착을 했냐? 파리에 1837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부인들이 수십 미터 길이에 정말 커다란 드레스를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것을 너무나 즐기는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이 부인들이 정말 커다란 부피의 드레스들을 수십 벌을 포플러 나무 박스 안에 넣어서 짐을 가지고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근데 루이비통이 집도 목공소였고 2년에 걸쳐서 파리로 오는 동안 너도 밤나무랑 포플러 나무를 이용해서 정말 커다란 가방을 만드는데 적합한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요? 이 가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제르맹에 있는 무슈 마레샬이라는 여행용 가방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 그 귀족 부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짐을 잘 싸는 거예요. 어떻게 잘 쌌을까? 여러 벌 가지고 가야 되니까 여러 벌이 구겨지지 않게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싸는 패킹 기술을 가진 사람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이 이 최고의 패커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냐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패커가 됩니다. 이 루이비통이 약간 어리지만 되게 영특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 1854년에 외제니 황후의 후원을 받아서 위 네브 데 까푸시는 4번가에 자신의 이름을 건첫 매장이자 포장 전문 가게를 열게 됩니다. 의류 포장에 최적화된 가게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루이비통이 한 일, 그때 당시에 그 여행용 트렁크들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보물 상자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가 동그란 이런 여행 가방들은 가방을 쌓아서 적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은 생각을 했죠. 이 위쪽을 그냥 판판하게 만들어서 박스 형 여행 가방을 만들게 됩니다. 어릴 적 배웠던 목공 일과 패커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캔버스 천에 풀을 먹여서 방수 처리한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를 사용해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 무게도 가벼운 사각형 트렁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트렁크는 프랑스 황후뿐만이 아니라 윈저공 부부, 어니스트 헤밍웨이, 더글러스 페어뱅크스 등 저명한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가장 핫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면 이 브랜드가 명품으로서 정말 크게 성장을 하게 되죠. 아주 퀄리티 높게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제품까지 개발하는 포인트. 1859년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 있는 아니에르의 첫 번째 공방을 열게 됩니다. 루이비통의 상징적인 공방인데요. 현재도 가방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연아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에서 김연아 선수에게 우리가 여행 패키지 가방을 선물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서 이 공방에 방문을 해서 직접 주문 제작을 했다고 해요. 헤밍웨이도 이렇게 트렁크를 만들었는데 역시 작가답게 책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트렁크를 주문 제작했네요. 1888년 이 트리아논 캔버스에 모조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자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미의 캔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1892년 루이비통이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인 조르주 비통이 이어가게 됩니다. 다미의 캔버스가 모조품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다미의 캔버스는 모조품으로 만들기에 너무 이렇게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노그램 캔버스를 또 제작을 하게 되죠. 1914년에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7층 규모의 루이비통 매장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샹젤리제 거리에서 가장 삐까뻔쩍한 건물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 바로 루이비통인데요. 이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루이비통의 아이덴티티가 여행용품 전문 매장이었어요. 아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다닌 거야? 그 시대의 흐름을 타야 한다 이런 점을 또 알 수 있겠네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통수단이 기차에서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을 또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가방을 아주 불티나게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7년에 상당히 젊은 패션 디자이너였던 마크 제이콥스를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을 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크 제이콥스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순수 미술, 예술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디자인하기도 했지만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 화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생산해내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최초로 구매했던 명품 가방이 바로 루이비통이었거든요. 그때 마크 제이콥스와 무라카미 다카시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을 제가 구매하게 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가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이 사람을 사람들이 캐시미어를 걸친 늑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85cm의 키에 얼굴도 되게 좀 미소년같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냥 평소에는 착하고 순한 귀족적인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일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양털보다 더러 럭셔리한 게 캐시미어잖아요. 캐시미어를 쓴 늑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꼼꼼하냐 하면 티파니를 이번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티파니를 인수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티파니 매장에 들러서 불시에 검문을 한 다음에 티파니 매장의 유리에 있는 얼룩을 보고 직접 사진을 딱 찍으면서 이것이 경영 실패의 한 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마케팅이나 뭐 매장 관리나 이런 것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디자이너한테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훌륭한 인재를 모으는 것이 기업의 생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재 영입에 엄청난 힘을 쏟았고 알렉산더 맥퀸, 마크 제이콥스 이런 사람들을 기업에 영입을 하면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유연한 경영 철학이 LVMH 그룹을 최고의 기업으로 올려놓았던 원동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도대체 이 회장님은 어떤 절차와 어린 시절을 겪었길래 이렇게 세계 3위 부자가 될 수 있었던가? 이 사람이 그 아버지부터 정말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엔지니어링 기업을 이어받으려고 경영 수업을 하다가 부동산 사업을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뉴욕의 상징인 노란 택시에 딱 탄 거죠. 택시 기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프랑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택시기사가 대통령의 이름은 대답하지 못했는데 크리스티안 디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기로 패션 산업에 대한 거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3년 안에 디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 주류 업체인 모에 헤네시와 루이비통을 합병하면서 LVMH 기업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 사람의 아주 적대적인 이런 인수합병 방식에 프랑스가 너무 놀랐어요. 현재는 불가리와 지방시 태그호이어들을 비롯해 최근 티파니까지 사들이면서 76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그야말로 패션 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70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짱짱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는데요. 가수 리안나와 같이 손을 잡고 펜티 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또 론칭을 하게 되죠. 제가 그 전 영상 구찌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피노 회장 기억하시나요? 이 피노 회장과 이 아르노 회장이 되게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부부 동반으로 서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아르노 회장의 아들의 결혼식에 피노 회장의 부인이 바로 옆에 앉기도 하고, 뭐그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해요. 이 LVMH 그룹에서 구찌를 인수하려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구찌 그룹에서 피노 회장에게 달려가서 우리 브랜드를 그냥 너가 인수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몰래 구찌를 인수하면서 이 아르노 회장이 되게 충격을 먹게 된 거죠. 왜냐면 이 회장이 거의 10년 동안 구찌를 인수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되게 친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평소에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인수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친한 친구인데 그 피노 회장과 아르노 회장이 패션 업계에 정말 양대 산맥으로 불릴 만큼 지금 경쟁 구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VMH 그룹이 훨씬 더 럭셔리한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지만 아마 루이비통이랑 디오를 갖고 있어서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인데 이 아르노 회장의 아들이 있거든요. 앙투안 아르노라고 그 정말 유명한 모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와 결혼식을 할것 같다는 루머가 슬슬 피어오르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동거를 하고 있고 이둘 사이에 아이도 있어요. 이 나탈리아 보디아노바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 러시아 모델인데 러시아에서 좀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모델로 정말 크게 성공을 하게 됐고 원래부터 재벌 집안이었던 아르노 집안의 장남과 이 빈민가 출신의 러시아 모델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건좀 세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가 아닌가. 지금까지 루이비통의 탄생 배경과 마케팅 전략, 그리고 세계 부자 순위 3위가 된 과정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에 이어서 2부에서는 루이비통에서 무엇을 사야 돈이 아깝지 않은가? 우리 이유라트의 골라줄게요와 더불어 루이비통에서 사고 너무나 후회한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부로 넘어오세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